2017년도 4월 21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종합기술이 강하게 거래량을 대량으로 터뜨리면서 상한가 마감을 쳤는데요. 자, 한국 종합기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이 완전 바닥 아닙니까? 5천원, 추천가가 5천원입니다. 다 저희 카페에서 다 5,000원에서 5,100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뭐한 8명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이제 다음 주에 추가 반등이 오면 상한가 몇번 상따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패가망신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저희는 뭐 바닥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뭐 기다릴 수 있지만 이런 급등 구간에 여러분들이 사기꾼 카페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추천 같은 거 받아서 이게 물려버리면 이게 골치 아픕니다. 요새는 하루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요. 뭐 다음 날 이렇게 뭐 갭상으로 뛰어가지고 뭐한 20%, 30%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음봉으로 때려 맞고 이렇게 쭉 밀려버리면 이거 하루에 막 30, 40% 작살 나는 겁니다. 전 재산 다 말아먹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자, 저희 카페에서 그럼 이 종목을 진짜로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전업 투자보다는 직장인들이 많죠. 자, 직장인들은요, 그날그날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해가지고 전업 투자처럼 그렇게 돈을 벌겠다 이런 욕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싸고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 완전 바닥입니다. 조금 아까 저 한국종합기술처럼 완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여러분들은 이런 대박 수익률을 분명히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카페라는 게 네이버든 다음이든 사기꾼 카페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올바른 사람. 나한테 귀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신가, 누구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 그 사람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하나하나,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제가 젊었을 때 주택 사업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BS 전국 CF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CF 내용인데, 자, 이거는 광고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이 자료를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한테 귀인이 돼줄 사람인지 아닌지 믿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나시는 분은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쭉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무료급식도 하고 뭐 펜션 사업도 크게 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먼저 이 한국 종합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진짜로 바닥에서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종합기술 주가 예측 정보 붉은 태양 이렇게 나오죠. 한국종합기술입니다. 자, 2016년도 5월 26일 날 바닥권인입니다. 매수하십시오.
자, 5,800원, 5,500원, 5,600원, 이건 저희 회원님들이 다 매수하신 종목입니다. 자, 바닥을 잘 잡고 있습니다. 추가 반등이 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구간입니다. 아무 구간이나 막 올라가는 거 아니다. 이건 바닥이기 때문에 주포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으니까,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절대 한꺼번에 올인을 하거나 한꺼번에 막 매수를 땡기면 절대 이 종목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포들하고 똑같이 매집 작업을 들어가라.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다. 자, 추매 구간입니다. 마지노선입니다.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여기를 깨면 원칙은 추매를 하실 수 있는 구간을 짜야 되는 건데, 자신이 없는 분은 관망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자, 조정의 마무리 구간입니다. 조정을 마치고 재반등이 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회원들이 막 매수를 땡기니까 이 종목이 어느 종목이든지 바닥을 찍은 종목은요, 우리 같은 카페에서 회원들이 막 매수를 땡기면 이 종목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미쳤습니까? 작전 세력들은 현재가보다 비싸게 사가지고 주가를 하락을 시켜서 물량을 빼앗고 있는데, 우리 같은 이 빠꼼이 카페, 저는 완전 선수죠. 이런 선수들이 앉아가지고 매수를 땡겨버리니까 상한가 치면 누구 좋은 일 시킨 일이 없잖아요. 작전 세력들이 자기네들 돈 뺏기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 조정, 금액 조정을 다 겪습니다. 그 구간을 겪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터지는 겁니다. 해서 한번 보십시오. 매수 진입하는 전략적 선택 구간이다. 자, 바닥을 잘 찍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이 막 매수를 땡기니까 하락을 시킵니다. 하락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너희들 전혀 흔들리지 마라. 이 종목은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하락 조정을 시키니까 전략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석 시향을 정확하게 적어드리죠. 자, 이평선 추세 전환입니다. 조정이 오면 매수 들어가십시오. 자,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하십시오. 자, 직전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홀딩하십시오. 그래서 홀딩. 자, 다음 분석 시향 볼까요? 자, 익절가를 잡고 홀딩하십시오. 자, 이전에 대량 거래가 두번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래량이다. 때가 되면 시세는 터진다. 홀딩해라. 믿고 홀딩해라. 해서 강력하게 홀딩하죠. 자, 마지노선입니다. 실패를 보더라도 매수가 원칙인 구간입니다. 마지노선이라는 게 뭡니까? 마지노선이다.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상관이 없다. 왜? 싸고 좋은 종목, 저평가 종목,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수해놓고 손실이 난다라고 해도 절대 손절칠 이유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추가 매수 들어가라. 마지노선이다. 정확히 찍어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올랐다가 직전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여기서 돌파 시도 못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막 반등권이 오니까 또 개미들이 막 강하게 낍니다. 그러니까 또한 두고 달또 흔들어 제껴요. 그리고서 주가를 더 뺍니다. 자, 5,000원이다. 5,100원이 마지노선이다. 매수 땡겨라. 제가 분명히 여기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얘기해도 우리 개미 회원들은 불안하니까 매수 못하죠. 그냥 손실이 났는데 그냥 믿고 홀딩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수 들어가죠. 예, 왜? 여기가 마지노선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강하게 상한가 쳐서 65%의 수익을 냈는데요. 자, 여러분들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1억이 있는데, 자, 1억에서 여러분들이, 자,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자, 1억이 있는데 만약에 국민은행에서, 국민은행에 1년 장기 적금 들면 100% 이자를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1년 동안 안 기다리겠어요?
누구든지 기다리죠. 근데 왜 주식에서는 안 기다립니까?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1억 집어넣으면 1년에 이자 10% 줍니까? 5% 줍니까? 7, 8% 줍니까? 안 주잖아요. 1년 기다려가지고 100%를 먹을 수 있으면 그거 대박 아닙니까? 근데 왜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셔야지? 하루에 들어가가지고 완빵에 먹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신이 있는 분석을 해드리고 틀림없이 대박을 칠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만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 카페의 수익률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국종합기술, 아까 저 보셨죠? 상한가 65%, 붉은태양, 흑조, 니언님, 백수, 의지, 한이님, 바람님, 인디안님. 다 우리 카페에서 바닥주 매수한 사람입니다. 자, 저도 매수해서 오늘 44% 지금 상한가 수익률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카페에서 이 붉은태양의 수익률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가?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카페를 한 지가 지금 5년이 넘었는데, 단한 번도, 지난 5년 동안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안 했는가? 저는 이제 선물 옵션이 원래 전문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을 했었는데, 카페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카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 6월 1일서부터 제가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왜안 했는가? 내가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우리 회원들한테 주식 팔아먹는다. 뭐, 이런 오해 같은 거 사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6월 1일서부터 제가 바닥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서 제가 추천하는 바닥주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여러분들은 무조건 많은 종목을 많이 사시는 게 확률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종목을 내가 한 종목에 1억이 있으면 올인해가지고 상한가 한 번만 터져도 3,000만 원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1억이면 100만 원어치씩 100종목을 사놓으십시오. 그러면 기다리다가 보면 100만 원어치씩 사놓으면요. 작전 세력들이 조정을 안 줍니다. 하락 조정을 안 줘요. 쉽게. 왜? 그 정도는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보면, 몇달 있다가 보면, 1년씩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몇 달씩 있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5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1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10% 오르고, 어느 종목은 30% 오르고. 자, 이 종목은요, 제가 바닥에서 매수한 종목 중에, 100개 종목 중에, 이 종목은 두달 만에 1000%의 수익을 낸 겁니다. 요 현금으로 매수한 거고요. 1025% 수익 실현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십시오. 융자, 이게 뭡니까? 이 신용으로 매수한 겁니다. 자신 있으니까 신용을 풀로 땡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 주식을 하면 다 망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식을 하셔야 여러분들은 돈을 법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주식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주식은 한번 바닥에서 매수했으면 3년을 기다려라. 3년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500%, 1000%도 터지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저를 만나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주식 투자를 할때 이제 여러분들이 로망이 있죠. 누구든지 매일 들어가서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날 그날. 그런데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말 그대로 스캘핑이라고 합니다. 초단타 매매. 자,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업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 필히 배우셔야 됩니다. 저한테 배우시면 이게 바로 100만 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딱한번 6개월 동안 수익률인데, 6개월이 넘죠? 거의 한 7, 8개월 정도 수익률인데, 요날 36,000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요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영국이 유로연합에서 탈퇴한 날 종합주가가 엄청 급락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36,000원 손실 보고 100만원 갖고 초단타 쳐서 하루에, 한 달에 160만원 수익을 낸 거고요. 자, 7월달 한번 보십시오. 단한 번도 손실이 없죠? 370만원. 8월달 450만원. 자, 9월달 313만원. 자, 이렇게 자료가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내 가지고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1월달 850만원.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제 바닥주, 돈이 되는 종목,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 중에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1년에 항상 100개씩 있다. 100개에서 120개다. 그거를 싹쓸이 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여러분이 거꾸로 놓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미친놈이 빌딩에서 10만원짜리 수표, 5만원짜리, 만원짜리, 5천원짜리, 천원짜리 돈다발을 갖다가 막 뿌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10만원짜리 수표만 주고 5만원은 돈이 아니니까 줍지 않을 겁니까? 누구든지 다 5천원짜리든 만원이든 눈에 보이는 거다 줍고 싶지요. 돈이 없어서 못 줍지. 자,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종목에 올인해가지고 크게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종목을 바닥에서 다 싹쓸이 하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마이너스 2% 나오고, 어느 종목은 39%, 어느 종목은 58%, 어느 종목은 기다리다가 보니까 174%, 이렇게 급등주가 나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145%, 이렇게 급등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손실 나는 종목, 이건 대박입니다. 절대 손절 안 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자, SFC 137%, 자, JC케미칼 116%.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아까 저 100종목이라고 그랬는데, 자, 3200원, 3300원, 3200원. 자, 여기서부터 쭉요 3000원대는 한 종목입니다. 전부 다 신용으로 땡긴 거예요. 자, 2500원에서 2600원대, 여기 요거는 한달 내내 조정이 올 때마다 융자 신용으로 매수 땡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으로 매수 땡겼으니까 그날그날 평균 단가가 틀리니까 종목이 이렇게 10번 매수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매수 땡기죠. 자, 여기 천원, 천원, 천원 이렇게 쭉 보시면 전부 다 신용으로 매수 땡긴 겁니다. 한 종목이에요. 4,000원대. 4,000원대. 한 7개 나오죠. 자, 어느 종목은 100% 치고, 어느 종목은 10% 치고, 어느 종목은 16% 치면, 이거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로또처럼, 여섯 종목만 사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거꾸로 놓고 생각해 봅시다. 로또 번호, 싹쓸이 하면, 100% 당첨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건, 그거는 돈 많이 들어가지만, 로또는 돈 많이 들어가서 당첨금에 비해서, 내가 투자한 돈이 그만큼 값어치가 안 나오니까 그런 투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식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식은 돈 들어갈 일 없잖아요. 그죠? 투자한 것만큼 그대로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3,300원, 3,600원. 이거 한달 내내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홀딩 하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유, 땡땡땡땡. 하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30% 치고, 어느 종목은 마이너스 20%, 19%짜리도 나와요. 자, 이런 종목은 대박이에요, 이거. 지금도 싸다 싶어가지고 매수했는데, 종합주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야 사태, 이런 게 터져가지고 종합주가로 인해서 개별 종목이, 대박 종목이 빠진다? 이건 대박입니다.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 이건 대박이죠.
자,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저를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돈이 되는 바닥줄을 있는 돈이 있는 대로 다 싹쓸이 하시고 매달 월급 받아서 생활비 쪼개고 용돈 쪼개서 바닥줄을 계속 사서 모으세요. 이렇게 모으시면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 500%, 1000%가 터지는 겁니다. 자, 저를 만나셔서 여러분들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